인삼공사 팀 분위기가 좋기로 유명한데 분위기 메이커는 지영이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영 언니가 분위기 메이커. 팀이 침체되어 있을 때 막 좀 뭔가 이렇게 더 활기차게 지영이가 유혹해요. 여기 유혹해요. 본인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쓴소리는 어떤 거예요, 보통? 쓴소리... 야! 야로 시작합니까? 야! 야! 게임 중간에 막 좀 어떻게 보면 달래줄 때도 달래주고 뭐라 할 때는 확실하게 뭐라 하고 또 잘할 때도 잘한다 해주고. 혹시 뭐라고 한 소리 들은 적 있어요? 네. 뭐라고요? 혹시 막 야! 씨! 혜선이한테는 야! 야! 이러진 않죠. 그냥 안 될 때 뭐 하는 거니까 뭐. 뭐라고 혹시?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유도하지 마세요. 입단 때와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그냥 모든 게 바뀌었죠. 솔직히 저는 진짜 지금 나 지금 새벽 5시 50분? 이때 일어나서 청소하고 막 빨래하고 그냥 내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치마도 못 입었잖아요. 화장도 못 하고 치마도 못 입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머리 길러? 너네 야, 가서 오늘 귀 뚫고 와 막 이런 식으로 염색해. 네, 염색해 가서 생각해보면 좀 웃긴데 막 되게 막 어머 드디어 풀렸어 맞아 귀 뚫으러 하잖아요. 그날 가서 귀를 아주 수십 방울 뚫었잖아요. 염혜선 선수는 이 얘기가 좀 공감이 가나요? 저 유미 언니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신입생이었는데 머리를 뭐 못 길게 그런 건 없어가지고 유미 언니 어땠어요? 딱 신입생님 좋았어요. 너무 워낙에 잘 먹으니까 이제 유미 언니가 너는 그만 먹으라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했던 라떼는 말이야 어떤 게 있어요? 뭐 운동할 때 보면은 우리 때는 어떻게든 젖볼 하나 잡으려고 몸 던지고 막 니들 하는 거 보면 그냥 볼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고 이게 너희 때랑 우리 때랑 차이라고 하면서 막 우린 그때 그렇게 했으면 무조건 집합. 그네들도 좀 지나면 또 얘기한다 이제? 그쵸 그쵸. 야 나 신입생 때는 저희가 팀을 나눴거든요. 이 둘이 이게 또 아리까리한데 이게 더 뭐가 먼저지? 왜냐면 이때가 더 예뻐. 아 이때가 예뻐요? 아 근데 여기 헷갈리네. 헷갈리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더 옛날 거란 말이야. 이게 더 먼저인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겁 없이 스파이크라는 어떤 표정. 난 이거 나 한번 해서 해봐. 아 정답. 자 그 다음 이제. 한송이 염혜선주. 야, 너 빨리 이거 해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점점 가면 내가 살이 빠져가는데 저거 지금. 가리면 하고 천노고 천노. 빨리 맞췄다, 빨리 맞췄다. 그럼 승리팀은? 여기 게임 승리팀은? 아, 내가 원래 맞췄네. 여기가 너무 말이 많았어요. 내 인생의 첫 드라마. 가을 동화? 이거 물으면 되겠어. 물으면 되겠어. 얼마 줄 수 있는데요? 그거지요. 진짜 옛날이다. 전원일기. 전원일기. 전원일기 봐야지. 전원일기 해도 안 되지. 혹시 그거 아세요? 한 그런 쪽으로 가요? 한지로 생각해봐. 이런 아침에. 아, 대충 소리 아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전원일기. 그 좋아하는 노래 좀 예전 걸로. 너 요즘 들은 노래 중인데요. 동물원에 근데 라디오에 나오는. 시청 앞. 시청 앞. 저 고등학교 때 그 클릭비가 막 100점 무패 막 이런 거잖아요. 저도 뭐 H.O.T 노래는 캔디. 캔디. 제키의 컴백 막 이런 거. 카세트 알죠? 카세트. 카세트. 마이마이 여기 끼어서 이게 듣고 다니고 마이마이 모터리 버스. 제목을 마치고 노래까지 조금만 해주면 G.O.D 노랜데 G.O.D! 내 근데 나 좀 아니야 G.O.D 어머니께 아니야 G.O.D! 다 나온다 다 나와. 아니야 나 알아 거짓말. 야 살다가지만 행복해. 정답. 이효리 10미닛. 야. 저스턴. 염혜선. 혜선이야 노래 진짜 많이 알아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하늘만은 허락. 나 이 노래 아는데? 이게 제가 힌트 드릴게요. 힌트 주시라고요. 방해 하지 마시고. 힌트! 한 명이 지팡이 들고 나와.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와 나! 와! 하늘만은 허락. 시어러! 트와이스! 샤랍 베이베! 샤랍 베이베! 언니! 언니! 다이너마이트 BTS. 야, 추세대요. 여섯 명 중에. 일곱 명 중에. 방송하고 아니에요? 오늘 이거 빨리 내보내주세요. 그럼 일곱 명 중에 두 명의 이름만 돼도. 제이홉. 진. 진. 비. 다 말해보세요. 맥모닝. 아래. 맥모닝? 네. 누구 있습니까? 진, 비. 지민, 정구, 슈가. 아 맞다. 나 슈가는 아유미 슈가. 아 진짜 어떡해. 에스지 워너비의 살다가? 아니에요? 맞아요? 와! 야! 어울려. 라떼맨. 오에바. 혹시 제 이름은? 이재영. 와, 야. 아, 그러고 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 한송이 언니가 중계 왜 그래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나 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제발 그만.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